저희 집 뒷마당인데요. 지금 왼쪽에는 잔디가 아주 좋죠? 오른쪽에는 잔디가 안 좋아요. 이게 집이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해도 이쪽으로 잔디가 잘 안 되고 특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쪽으로 햇볕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예, 손보려고 해요. 띠를 몇 개 샀거든요. 사가지고 밑에다가 좀 좋은 흙을 베드를 깔고 잔디를 조금 덮어볼까 해요. 아 그냥 놔뒀다가는 계속 잔디가 죽을 것 같았어요. 이제 잔디 띠 한 장 분량만 지금 했거든요.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오늘 한 장하고 내일 한 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흙을 고르고 새 흙을 좀 깔고 덮어주겠습니다. 잔디띠 하나에 흙을 이렇게 한 봉지를 샀거든요. 흙이 한 봉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해볼래요. 그리고 왼쪽에는 계란 구워서 갈아 놓은 거고 오른쪽은 잔디 영양제예요. 밑에 흙에다 좀 섞어서 해볼게요. 이제 밑에 흙에다가 새로 깔 흙에는 영양되잖아요. 그런데 밑에는 없으니까 영양제를 조금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려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영양제랑 계란 껍질 했는 거 이렇게 할게요. 남편은 위층에서 지금 재택 근무 중이거든요. 남편 몰래 하는 거예요. 이제 나이 때문에 몸에 무리 갈까봐 힘든 일을 못하게 하거든요. 그래도 제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죽어가고 잔디가 보기 안 좋으니까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해봅니다.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지금 잔디 띠는 세 장만 사왔거든요. 세 장하고 밑에 흙은 여섯 포를 사와가지고 왔는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돈도 비싼 관계로 여섯 포만 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떼어낸 잔디에서 쓸만한 것들은 또 이쪽으로 지금 흙으로 덮어놨어요. 아직 속에서 자라나오라고. 안 그러면 너무 마르거든요. 지금 이렇게 흙을 다 덮어 나온 거는 연결 부위하고 그리고 새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떼어 땜빵을 했는 부분을 다 흙으로 데워놨습니다. 지금 이제 물을 충분히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됩니다. 지금 빨리 물 주고 이제 어깨가 지금 너무 아파요.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